자, 방금 두 곡을 불렀고 제가 두 곡을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친구의 그때 제주 씨가 제가 노래 부르는 스타일 좀 뭔가 저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저만의 나쁜 버릇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 노래가 뭔가 물어봤는데 지금 모르시네요. 통화됐고 그냥 두 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트리오. 아, 저만의 그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녹음을 끈다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한번 알면 제가 들어보고 또 고쳐볼 건데. 기다리기 제 나쁜 버릇, 아마추어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고쳐보려고 하십니다. 연락이 되고 하면은 오늘은 기억이 안 난답니다. 통화를 했는데 조만간 기억나면 그 노래를 들어보고 저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쳐서 한번 넣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저 트로의 모는 날 해보겠습니다. 무리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오토요의 원은 날이었습니다. 이게 기가 얇네요. 이게 지금 그 친구 얘기 듣고 지금 제주씨가 이상하게 불렀다니까. 예, 저만의 버릇 아는데. 가수 데뷔 인마 다음 공간 100점 가지라. 애들이 있는 집이라서 제가 코인으로 오면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손소도 예, 최대한 마스크 끼고 예, 손소도 약간 바르고 최대한 비말이 안 튀는 공간을 와가지고 천천히 합니다. 예. 집에 갈 때도 나갈 때도 손을 양껏 소독하고 갑니다. 집에 가서도 하고 걱정 마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구독자 56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로나 부산이니까 아직 확진자가 없으니까 제가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가급적 워킹인 코리아를 하겠고 아까 뭐 와주라 다시 와주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해서 하겠습니다. 네. 올 게가 없으니까 오면은 제가 그래도 연습한 노래는 불러야 됩니다. 자, 걱정 마시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코로나 예방하시면서 저처럼 건강하게 걸어다니십시오. 건강하시죠. 팍팍! 마지막 곡은 다시 와주라. 네.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건강 팍팍!